자, 사자수학 제1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할 대, 책상 안, 아니불 밥식, 생각할 사, 얻을득, 어질양, 반찬찬, 대안 불식 얻은 사득 양찬하라. 새로운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의자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위가 이제 톱니 모양인 이제 끌, 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널빤지를 의미해서 손에다가 이제 끌로 이렇게 윗사람의 명령이라든가 물음에 답하는 글자를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물음에 답하다, 대답하다. 주로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인 글자인데, 윗사람의 이제 물음에 이제 답할 때는 어떤 마주 본다는 의미도 있어가지고 마주 볼 때, 뭐 대답한다는 의미도 들어갔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대적한다 할 때. 대적한다 할때 이제 적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이제 이렇게 두는 것도 대국이라 그러죠, 대국. 적수랑 마주 앉아서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짝. 그다음에 이제 책상하는 요거는 이제 형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나무 목에 요거는 이제 음이 되겠고, 자, 이 안자는 집안에 여자가 편히 쉬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안정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되다. 그래서 안정된 나무, 책상, 밥상. 뭐 옛날에는 책상으로도 쓰고 밥상으로도 쓰고 그랬죠. 그래서 책상이라는 뜻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생각사는 여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자. 그래서 원래 마음심에다가 원래 이 모양은 요 글자는 요런 모양꼴입니다. 여기서 이게 정수리 신자라고 하는데, 일단은 머리와 마음, 이렇게 생각이라는 것은 머리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생각하다의 뜻을 요두 개로 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생각하다. 두뇌와 마음으로 생각하는 뜻을 나타낸 글자고, 그 다음에 얻을득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자. 그래서 이건 길을 가다의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 원래는 각골문에는 이렇게 조개 패자하고 손. 마디초는 손을 의미한다 그랬죠. 각골문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회의자의 원래 뜻을 나타냈는데, 이것이 이제
전문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볼견자 형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전문에. 그래서 이것이 음으로 돼가지고 원래는 회의자였는데 나중에 형성자로 바뀐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에 어떤 이건 재물을 의미한다 그랬죠. 재물. 어떤 행위를 해서 재물을 얻는 행위를 갖다가 얻을 득자. 자, 요거랑 또 조금 다른 개념의 글자로는 주울 습자가 있죠. 주울 습자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재물이 이렇게 내 손에 들어오는 경우가 됐죠. 근데 얻을 득자는 반드시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얻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손에 놓다의 뜻으로 쓰인다 그랬고, 자, 요거는 상경자가 되겠습니다. 상경자. 그래서 원래는 곡물, 곡물, 좋은 곡물을 이렇게 가리는 데 쓰이는 상경자에 있는데, 좋은 곡물을 가리다, 가려낸다 해서 좋다라는 뜻이 나온 겁니다. 좋다. 뭐. 어질다 이런 뜻이 나온 건데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먹는다는 뜻 음식에다가 이거는 손으로도 읽고 찬으로도 읽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잘 갖추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갖추다라는 뜻인데 음식이 잘 차려져 있다라는 이제 뜻으로 음식찬, 반찬찬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본문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불식 얻은 밥상을 대하고 먹을 식자 먹지 않으시거든.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밥상을 차려드렸는데 이렇게 잘 드시지 않으면은 좋은 반찬을 얻을 것을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르신 이제 집에 이제 노부모들 이렇게 하면은 노부모들 식사를 잘 하셔야지 곱기를 끊으시면은 금방 건강에 무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부모 노부모가 밥상을 대하고 잘 드시지 않으면은 좋은 반찬을 얻어서 얻을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 구절이 되겠습니다.